좋은 뉴스를 발굴해 소개하는 뉴스 거강꾼들의 수다 뉴스 복덕방 시작합니다. 동민 씨, 우리 오늘 뉴스 복덕방 첫 하잖아요. 복덕방 프로그램 취지는 뭔가요? 네, 사실 기사라는 게 이야기를 발굴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수히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좋은 기사를 알리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방을 소개해주는 복덕방처럼 좋은 뉴스, 좋은 기사를 소개해주는 그런 복덕방을 오픈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깔끔한 외모처럼 깔끔하게 설명해주셨는데요. 네, 좋습니다. 네, 뉴스 복덕방 첫화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 복덕방팀이 소개한 이번 주 주제는요. 바로 코로나19 지난 1년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지 언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의미 있는 좋은 지역의 기사를 찾아보자 해서 저희 뉴스 복덕방 제작팀이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네, 저희 팀이 이제 코로나19 1년을 다루는 기사를 찾아봤는데 그 전에 담비뉴스에서 작년 3월에 전염병이 드러낸 한국사회 밑바닥이라는 기획 연재를 했었어요. 아, 담비뉴스요? 참 유명하죠. 저희끼리요. 국내 3대 비영리 매체죠. 네, 여기 화면에 구독해주시고요. 네, 담비뉴스에서 했던 기사 저도 많이 읽어봤는데요. 그 기사가 참 좋더라고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와 취약계층 이야기를 상세하게 다뤘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아시죠? 거기서 주최한 2020 저널리즘 주간 세미나에서 박영음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걸 보니까 코로나19와 관련한 기사 중에 탐사 기획 보도는 전체 0.5%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밖에 안 돼요? 아, 네, 맞아요. 네, 그 안에 아마 우리 담비뉴스의 기획 연재 기사도 포함될 텐데 저희 복덕방에서도 그 희귀한 0.5%를 찾았습니다. 저희 제작진 4명의 네, 소수 정입니다. 네, 각 지역의 언론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기사를 태고 캐냈습니다. 여러 좋은 기사들이 참 많았지만 오늘은 동민 거강꾼이 발견한 기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사죠? 네, 경북일보에서 쓴 코로나19 365일 기록이라는 특집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올해 1월 20일부터 27일까지 연재한 기사인데요. 6가지 주제로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기사입니다. 특히나 대구 경북 지역에 작년 코로나 유행이 그 초기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발생 1년을 다룬 기사입니다. 네, 어쨌든 기사 전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는 코로나19로 무너진 우리 서민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구 지역의 오프라인 매장들이나 동성로 지하상가, 서문시장 등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나타났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개인적으로 아는 친한 지인분과 그 동성로에 갔었는데 그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과 비교를 하면 상권이 많이 죽었더라고요. 저도 중앙 언론지에서 봤거든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전담병원이 사람들이 그 코로나19 전담병원이라는 뭐 낙인이 좀 찍혀서 안 찾는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적자가 지금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정말 대구 경북 지역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두 번째 기사는 지난 1년간 있었던 코로나19와 관련한 주요 사건들을 월별로 정리한 기사입니다. 네, 제가 이 두 번째 기사를 읽었을 때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더라고요. 맞아, 이랬었지, 이렇게 힘들었지라고 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 전체가 함께 겪은 일들을 정리할 수 있어서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기사는요? 네, 세 번째 기사도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방역을 위해 애쓰고 힘쓰신 시민분들을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간호사와 소방관분들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총괄 업무를 해주신 공무원과 노인분들께 무료로 밥차 봉사를 해주신 단체 대표의 인터뷰도 담겼습니다. 이 기사에서 강조한 게 그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되새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사는 백신인데요. 요즘 한창 백신이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백신의 종류와 그리고 접종 순서를 나열한 것뿐만 아니라 이 각 백신의 원리를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읽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사실 TMI지만 저는 수능 때 과학과 수학을 포기한 사람으로서 사실 의학이나 과학 이런 기사는 참 눈길이 안 갔는데 이번 기사는 정말
쉽게 읽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보급되는 백신들의 차이점을 알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네, 너무 TMI죠? 네, 빨리 끊겠습니다. 네, 그럼 다섯 번째 기사는요? 네, 다섯 번째 기사는 뉴노멀 시대를 맞아서 디지털 뉴딜 등의 우리 사회에 새롭게 도입될 기술들에 관해서 기록한 기사입니다. 사실 저는 마지막 기사가 제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는데 코로나19에 관한 심리적 불안을 다룬 기사입니다. 아, 들어봤어요. 이 코로나 블루. 이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참 많이 인상이 깊은 그런 기사인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사람들이 우울함을 겪고 있는 사례가 증가했다라는 것을 이 언론 기사들을 보면 많이 다루잖아요. 여기서 조금 차별점이 있는 게 경북일보가 대구 경북 지역 신문이잖아요. 네네. 코로나19가 처음에 유행했을 때 대구 지역에 신천지발 그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면서 대구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낙인과 차별이 존재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당사자분들 직접 인터뷰를 한 내용도 담겨져 있고요. 그 기사 말미에 심리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이 여섯 가지 기사를 보면서 지난 1년간 우리 사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재된 기사들을 읽으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기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뜻깊은 시간인데요. 여기서 밋밋하게 끝날 복덕방이 아닙니다. 마무리로 이 좋은 기사를 쓴 기자분께 저희가 상을 드리죠. 네. 네. 미국에서 저널리즘에 높은 기여도를 한 기자분께 퓰리처상을 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따끈따끈한 밥상은 아니고요. 저희는 예비 언론인들을 감동시킨 기사를 쓴 기자분께 주는 일명 감상을 준비했습니다. 누가 어떤 상을 받게 되는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영예의 대상은 네, 이게 많은 후보들이 있었는데요. 자, 오늘의 대상은 대준수 기자님이십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네, 이런 의미 있는 기사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지역의 현실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물 같은 기사를 찾아 전달해주는 뉴스 복덕방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죠? 다음에도 묻힌 기사 그리고 잊혀진 기사 모두 발굴해서 여러분께 쏙쏙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어있는 기사가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 댓글과 메일로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들려주세요. 제발!